자, 2006년에도 계속됩니다. 바로 그 화제의 코너 따라라지. 자, 우리 강태 강호다 강호다 2006년 연이은 2승 성공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호동 씨 3승 작전 네. 완전히 밟아버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삼관왕 김정국 아 내가 환자야 왜 이래 나를 강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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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가요대상 삼관왕에 빛나는 우리 김정국 씨와 MC 부문 특별상에 빛나는 우리 강호동 씨의 대상 양대 산맥의 대결입니다. 자 우리 강호동 씨부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강호동 씨 시작. 지난 연말 TV 잘 봤다. 22년 만에 조용필 선배 이후에 방송 3사를 통틀어서 대상을 탔다는 것 자체가 내가 탄 것처럼 굉장히 기뻤다. 금방진노.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는데? 형 이름을 안 불러? 여보세요. 내 이름 안 불러요? 요 녀석과 금방진 놈. 자, 당연하지, 당연하지. 당연하지. 존경하는 형. 그래. 정말 제가 작년에 형 그 여기 있어. 상 타는 거 봤어요. 어, 봤어? 너무 축하해요. 축하. 아, 일단 좀 크게. 금방진 형. 금방진. 내 이름을 안 불러? 당연하지. 금방진 눈. 어떤 데서 거기를 얘기했대. 그걸 안 쳐다봐. 눈을 떠. 눈을 떠. 금방진 사. 괜찮으세요? 그 상가에서 이렇게 좋아서 그 상을 다 먹었던. 형이 제일 큰 과식인 같습니다. 과식인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상이 소화하기 힘들다고 얘기하신 거죠? 당연하지. 내가 종국이를 처음 만났을 때 통보하기 전에 먼저 네가 나 찾아와서 연예인처럼 인사하지 않았어. 그때는 넌 연예인이 아니었어. 순수한 내 동생 종국이었어. 어, 그 전에 찾아왔었군요. 그 전에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네가 처음에 찾아올 때 내가 가운데 기점에서 이쪽에서 들어왔잖아. 이쪽 오른쪽 네가 쭉 들어왔을 때 내가 쭉으로 쭉가지고 했잖아. 에이, 근데 이렇게, 대상을 에이 이렇게 이렇게 쭉가서 내가 아니 이쪽으로 돌아왔나 그때 돌아가지고 같이 말 먹다가 네가 나가더라고. 지금 아주 뭐 두 분이 같은 얘기하고 계신 거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지금 SBS에서 만났잖아. 그지? 지금 당연하지 하고 있는 거 알지? 그렇지. 그럼 일단 패스. 당연하지. 그동안. 뭐지? 내가 혼자 있을 때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해. 어.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봤어. 어? 너 이번에 영화 찍은 거. 강호동 씨가 영화를 찍었어. 재밌게 봤다. 털 붙이면 모를 줄 알았지, 킹콩. 털 붙이면 모를 줄 알았지, 킹콩. 이성진 씨와 우리 함영국의 또 한 축. 김정우 씨 한번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성진 씨 먼저. 시작. 호동이 형 킹콩. 나도 봤어. 털 붙이고 나왔더라. 얼굴은 호동이 형인데 몸은 네 몸 썼던데. 지금 김정우 씨가 약간 휘청했어요. 당연하지. 네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엑스맨 나왔잖아. 그렇지 이렇게 나왔어. 나와서 이제 또 저쪽 어? 저 우리는 또 이쪽 함영국도 이렇게 가면 네가 또 여기 가면 지금 또 딱 해서 찍고 패스. 오! 잘 살려요. 어, 잘 살려요. 이거 이제 김정국 씨 거 같은데요? 이거 당연하지 아직. 당연하지. 이건 뭐 그냥 알려주는 거야 정국아. 네. 너 뭐 이번에 대상도 타고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몸도 좋고 뭐 얼굴도 그거 빼면 나쁘지 않고. 그건 뭔지 알지? 눈이야. 2년 동안 그랬어.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많이 고급스러워졌고 얘기들 하는데
고국은 내가 원조다. 자, 김종국 씨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너, 네가 이제 엑스맨에 고정된 거 같지? 근데 아니야, 너. 엑스맨 별책부록이야. 얘기 들었어? 명수 형 나가. 어? 나 때문에. 뭐야? 그 옆에 별책부록이 너야. 너의 시간 끝났다. 너의 시간 끝났다. 죽지 않아. 죽지 않아. 나 이번에 상 탈 때 너 집에서 산 탔다며. 야, 김종국 씨 성공! 야, 이게 김종국 씨 괜찮으시겠어요? 괜찮아? 괜찮아? 나 우리 강팀! 태나는 볼 태희!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. 우리 박... 시작! 지난번에 네가 빨리 끝내서 나 엑스맨에서 제일 적게 나온 거 알지? 사랑해도 되나요? 야! 23번째 로맨스 미친다. 쌓였어, 그게 쌓였어. 당연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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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미안했던 거 알지? 오, 일단 사과를. 예. 예의 바르네, 예의 바르네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뭐 미안한 건 내가 뭐 그 사과는 받아주겠고 또 오늘은 뭐 누가 이기고 지고 뭐 서로 상처 주고 이런 걸 떠나서 길게 하자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저번 그 방송에서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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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 주에 그 미친다 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왔는데 온도가 빠지고 자연스러워. 좋아! 어! 잘했어. 우리 신경 쓰지 말고 그만 집중해. 온도가 이렇게 돌아와서 핸드 패스. 지금 다 날려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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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이게 좀 당연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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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희 네 노래 그리움을 외치다잖아. 네. 그리움을 외치다. 그리움! 이렇게 외치냐? 쉼없이 달려보아도 항상 날 앞지르는 너 포기다 포기다 잡지도 잡지도 에이프! 소예! 뭐 너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홈스테이냐? 홈스테이.